다음은 오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자동차 판매가 호조로 지속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자동차 판매가 뭐 11월 달에 여전히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뭐 대형 그 현대차나 기아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자동차 판매 수출 증가세가 이제 17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달 자동차 수출액이 6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이상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수출 같은 경우도 1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동차 판매도 계속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달 판매 대수가 62만 5천 대로 전년 대비 3.6%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 5%,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차량 중심으로 이제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미국 시장 내에 자동차 판매도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작년 전체 판매 대수를 이미 초과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11월 달 판매 대수가 7만 대로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판매 대수가 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특별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9%, 그다음에 EV6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00%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236% 증가 상승을 할 만큼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는 올해보다도 한 2.4% 정도 증가한 9,220만 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전기차 판매가 다소 좀 둔화된다라고 해도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의 판매 호조가 지속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돼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가 다소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의 판매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차 판매 호조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업체 실적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자동차 부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서 듀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자동차 내장용 이제 시트, 그다음에 에어백 쿠션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중국, 유럽 등지에 이제 현지 생산 시설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도 꾸준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28% 증가를 했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450% 이상 증가할 만큼 3분기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도 5,500억을 넘으면서 작년도 5,600억에 근접할 만큼 상당한 매출 성장세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뭐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내년에 자동차 판매가 호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런 내장재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5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내년 5월 27일까지 이제 지금 뭐 주가 수준으로 보면 한 140만 주 정도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율도 한 4% 넘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매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의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5만 5천 주,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이제 1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주가가 조금 최근 들어 이제 10월 하순 이후서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 3,400원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은 2,9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 듀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자, 일본에서 네이버 웹툰이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11월까지 일본 거래액이 뭐 1,000억엔을 좀 돌파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문체부 장관
쪽에서 분께서도 그 웹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정부 관심과 정책을 좀 강화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간담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저희 웹툰에 대한 주목도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의 웹툰의 경우에는 항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좀 점치고 뭐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나온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만 항상 웹툰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 같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점을 좀 그 계속 좀 신경 쓰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MBT를 가져왔고요. 이 MBT의 경우에는 모바일 포인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와 그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개발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1%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3분기 누적 매출만 한 780억 원으로 동일 기간 대비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좀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동사의 경우에는 그 주력 사업이 오퍼월 그 플랫폼 에디슨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속 확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최근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동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이슈가 포착이 되는 이유는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서는 동사의 쿠키 오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네이버 웹툰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때마다 MBT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도 그 해외 쪽으로 좀 계속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MBT의 주가 흐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350원인데 1차 목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6,75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의 호주의 힘이어서 MBT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8,350원, 손절가 6,75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